가위바위보 대! 안녕하세요, 최전소 양학선입니다.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거 있어요? 그 해병이라도 제가 끊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 끊으셨나요? 네. 너무 화가 나가지고 패러디를 하잖아요, 사진을. 원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긴 했는데요, 그리고 솔직히 요즘 볼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거기서 많이 공격된다고. 그게 뭐야? 루머였던 걸로. 아, 침대에서는 저는 생각보다 진짜 몸이 많이 뻣뻣해요. 그 대신 그만큼 힘이 좋은 거예요. 네, 그런 탄력이 있었던 거죠. 네. 쫙 화제가 된 걸 여기서 말할게요. 그날도 어머니 몰래 생머리잖아요. 그 사진 보면은 생머리가 아니에요. 그날 아침도 쫙 괴롭혔어. 그 스타일 아줌마들이, 누나들이 괴롭히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옷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시니까 당연히 변하죠. 엄마도 여잔데. 다시 지금 보시면은 그냥 딱 엄마예요. 집에 라면 떨어지면은 거기 농심 회사에 전화를 해서 네, 뭐 라면이 떨어졌습니다 합니다. 라면이. 너 물이 아니에요. 너. 네. 지금 현재 제일 좋아하는 라면. 어제 제가 라면 먹었댔잖아요. 노구리 두 개 먹었어요. 네. 진짜 솔직하게요? 양아치가 있을 것 같아요. 안 좋은 길로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, 저는.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 잘 잡아주셔서, 네.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. 2013년도부터 제가 많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. 그 햄스트링 파열당하고 2016년 리우 올림픽 그때는 준비 도중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네, 수술을 했고 또 마음 아프지만 네, 2017년에도 햄스트링이 또 파열돼가지고 네, 지금 병원을 다니면서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도 다시 도전하는 이유는 아직 제 기술이 세계대회에서나 뭐 국제대회에서 먹히기 때문에 이 이유 한 가지예요. 1등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쳐도 도전하고 다쳐도 도전하는 것 같아요. 아시안게임의 모든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저도 아시안게임을 나가서 그 응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.